운명 좋아하시네. 연한 더 싫어. 아, 또 못하게! 아유, 내가 왔어! 아유, 혹시가 지금 어디 있으니, 또! 어디서 본 적 있죠? 네? 정의여고? 아니요. 영광여고? 아니요, 쌍문여고. 저 쌍문여고에 아는 사람 있는데, 성덕선이라고 우리 아랫집에 사는데 모르세요? 저 베스트 프렌드 아세요? 어떻게 이런 우연이... 아니야, 이게... 운명인가? 저기요. 주세요.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. 그러는데 미옥이 잠깐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? 야, 너 왜 집이야? 덕선아, 나 바람 맞았어. 바람이 맞아, 씨. 오빠 아직도 거기서 너 기다린대. 아저씨 종로 반절이야. 오빠 오늘 너 만난다고 안 입던 코트까지 입고 장미꽃까지 사서 갔어. 내가 너 미리 알면 김 셀까봐 얘기 안 한 건데. 아, 진짜 바보들.
야 얼른 가. 오빠 감기 들면 안 돼. 몸 조심해야 된다고.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?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아, 저도 방금 전에 왔습니다. 이거 추우실 텐데 어디 가서 국물이라도 좀. 1989년 늦은 겨울, 지금 이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병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 때문인지 난 확인하고 싶었다. 확인.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만옥 씨 생신날 뵙겠습니다. 그날 개교 기념일이라서 학교 안 가는 거 다 압니다. 제 생일 어떻게 아셨어요? 관심법으로. 네?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, 좋아하는 음식은 식빵튀김, 좋아하는 과목은 없어. 독서 조금만 천천히. 응. 생일은 4월 3일.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. 뭐가 좋을까? 물질적인 건 안 돼. 걔 없는 게 없거든. 마음의 선물. 여자들은 그런 거 해본가? 마음의 선물. 여보세요? 저예요, 만옥이. 예, 알고 있습니다. 그 아버님은 주무시는 겁니까? 통화 괜찮으세요? 네, 방금 출근하셨어요. 아니, 약속 있으셔서 나가셨어요. 월요일 약속은 잊지 않으신 거겠죠? 네. 만옥 씨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2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생일이라 가족들이랑 아침 먹고 시간을 보내야 돼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. 여보세요, 너 이 새끼 누구야? 어? 아빠! 오! 오! 오!
못 나온대. 방금 전화 왔어. 어떡하냐.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대. 집 앞에서 기다리지도 말래. 아빠가 지키고 있다고. 어떡해 오빠. 17번째 편지. 잘 지내고 계신지요?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한 번의 기별도 주시지 않는 만옥냥의 안부가 궁금합니다. 결단코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. 고3이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시간이 된다면 만옥냥의 안부를 좀 전해주십시오. 조심스럽게 만옥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쌍문동에서 당신의 JB 드림. 저의 소원입니다. 저를 잊어주세요. 내가 그
Romeo.